차다인 과학연구부 지다한 드림입니다. 어느덧 2024년이 우리를 반기고 있죠? 오늘 들려드릴 소리는 2024년 금지목록 국제표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도핑방지기구 와다는 매년 1회 정기 개정을 하는데요. 가끔 수시로 개정이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와다에서 금지목록을 정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요. 경기력 향상 효과가 있거나 선수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약물 또는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금지 목록으로 선정됩니다. 과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지 목록 주요 변경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주요 변경 사항 첫 번째, 트라마돌 경기 기간 중 금지 약물 추가. 트라마돌은 수년 동안 와다 금지 목록 모니터링에 포함되어 왔는데요. 모니터링 이게 뭐냐면요. 금지 약물로 선정할지 말지 계속 지켜보는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튼 트라마돌은 자전거, 럭비, 축구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에서 과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와다의 연구에 따르면 트라마돌은 스포츠에서 경기력 향상 및 아편 유사제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선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어요. 그래서 경기 기간 중, 즉 출전 예정 경기 전날 오후 11시 59분부터 해당 경기와 관련된 시료 채취 절차, 도핑 검사가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는 사용이 금지가 되는 약물인 S7 마약 분류로 추가가 되었답니다. 물론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두 번째, M1 혈장 분리 교환술을 통한 혈장 공여 허용. 의료기관이나 헌혈의 집등 혈액관리기관에서 혈장 분리 교환술을 통한 혈장 또는 혈장 성분의 공여가 허용됩니다. 혈장 분리 교환술은 혈액 성분을 제거한 후 순환계로 다시 주입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M1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조작에 따라 금지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혈액관리기관에서 혈장 분리 교환술을 통해 선수의 혈장 또는 혈장 성분을 기증하는 것은 더 이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M1 혈액 및 혈액 성분의 조작에 따른 수혈 및 헌혈 금지 여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3년도에는 수혈 금지, 일반적인 헌혈의 형태인 전혈 헌혈 허용, 성분 채혈기를 이용해 혈장 및 혈장 성분만 채혈하고 나머지 성분은 헌혈자에게 되돌려주는 헌혈인 혈장 성분 헌혈은 금지였으나 2024년에는 2023년과 동일하게 수혈은 금지, 전혈 헌혈은 허용되며 혈장 성분 헌혈은 허용으로 변경되었답니다. 다만 의료 기록이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수는 헌혈 날짜와 장소를 포함한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을 권고드려요. 주요 변경 사항 세 번째, 직장 투여 경로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배출 기간 명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스테로이드 약물로 현재 경기 기간 중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경구로 복용하는 것, 자약으로 투여되는 것, 그리고 모든 경로에 주사로 투여되는 것 모두 경기 기간 중 금지입니다. 2022년도 와다에서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경구, 근육주사, 국소주사의 일반적인 배출 기간을 안내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직장 투여 경로, 즉 좌약으로 투여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배출 기간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좌약으로 투여 시 트리암시놀론 디아세테이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의 배출 기간은 10일이고요. 기타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배출 기간은 3일입니다. 이는 와다에서 권고하는 사항일 뿐 선수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기타 변경 사항도 있습니다. 쭉 읽어 드릴게요. S0 비승인 약물. 비승인 약물은 금지 목록의 다른 물질 분류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치료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물질인데요.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D나이트로페놀 그리고 트로포닌 액티베이터입니다. S1 동화작용제. S1은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트레스톨론, 디메탄드롤론, 베타메틸 노르테스토스테론, S2 펩티드 호르몬 성장인자 관련 약물 및 유사제입니다. S2 2.1 기존 포함 성분을 묶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자극 펩티드로 명명, 즉 테스토스테론 자극 펩티드가 남성에게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S2 2.1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히스트렐린 키스펩틴. S2 2.2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테트라코삭타이드. S2 2.4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카프로모렐린 이부타무렌. S2 3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메카세르민. 다음은 S4 호르몬 및 대사 변조제입니다. S4 4.1의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SR 9011. S5 이뇨제 및 은폐제. 밥탄의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호니밥탄, 모자밥탄. S6 흥분제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페닐프로파남인. 피부, 비강내, 안과적 또는 귀치료의 사용은 허용인 이미다졸린의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트라마졸린.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금지약물로 선정할지 말지 계속 지켜보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현재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된 물질은 금지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세요. 경기기간 중 금지약물 모니터링 약물에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약, 디하이드로코데인, 타펜타돌. 상시 금지 약물 모니터링 약물의 예시가 추가되었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 오늘의 ASMR 어떠셨나요? 약물 및 성분의 금지 현황을 확인해 보시려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